자, 그 다음에는 정임화분, 정임화분 깜빡깜빡하는 등불 반짝반짝하는 네온사인 호수빛에 비치는 보이는 달 이렇게 왜냐면 정임화분이 여러분 음란지압에다가 그죠? 정임합 목하니까 이거는 남녀 관계하면 목이니까 임신도 잘 이렇게 나온 건 아는 거고 임수 위의 정화가 열이 아니고 빛이 돼서 빛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간에 병신합이 있으면 병이나 신이면 발동된다. 이건 뭐냐면 천간에 병신합이 있는 사주는 그것이 병신합이 내가 타고 태어난 건데 언제 발동이 되냐? 병년이나 신년이면 발동이 된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신자진 신자진 합을 하면 신자진은 수인데 계절이 3월에는 신자진 합해도 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3월은 춘삼월 옥토기 때문에요. 수가 안 된다. 신자진 합수했다가는 3월 때는 안 맞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청가이든 지지든 쟁합을 하면은 한 개 두고 여러 명이 차지하니까 구설이 따르고요. 경쟁이 따르고 사고가 꼭 따릅니다. 알겠죠? 쟁합. 갑기합은 기토는 땅이고 갑목은 말뚝 문패 달았다. 말뚝 박았다. 땅에 집 짓고 거창에 이름 하나 내걸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기신과 삼합하는 사람들이 해를 끼친다. 기신과 합하면 안 좋겠죠. 일지가 연지와 월지와 합하면 일지와 연지와 월지와 합하면 쟁합하니까 경쟁이 심하고 합자 동업자 심하다. 지금 빨리빨리 가니까요. 일단 알아들으시고 나중에 공부를 또 하세요. 을경합이 있는데 을경합은 갑이면 합이 깨진다. 그지? 합은 충이면 깨지는데 갑이 와서 을경합 깨지만은 을경합이 워낙 합력이 강해서 갑목으로 깨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갑기합이 있는데 갑년이거나 기년이면 발동한다는 거고 삼합은 딸이고 육합은 아들 인연이라고 보고 그다음 요번에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합이 혼잡이 돼 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유생이 진월에 태어난 진유합이니까 진유합은 육합이죠. 진유합인데 지지가 이게 신자진 또 삼합이 돼 있다. 삼합과 육합이 합이 혼잡된 겁니다. 삼합과 방합이 혼잡되는 경우도 육합이 혼잡되는 이런 경우는 먼저 진유합을 먼저 하고 나이가 들면 삼합으로 바꿔서 보면 돼. 이게 상당히 질문이 많아서 내가 넣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만약에 운에서 진이나 육합은 진유합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삼합은 나중에 한다고 보시면 돼. 합으로 이루어진 긴장된 사주는 지지의 대상을 내릴 때 한꺼번에 변색된다. 합다 사주는 충형의 오면 굉장히 변화가 많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딱 합해서 탈 없이 잘 있다가 충이 오면 그죠? 합이 없는 사주보다 변화가 크다고 보시라 이 말이죠. 자오 묘유 생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는 이건 장남 기질이 같다. 정통파 글자이기 때문에요. 맏아들 역할을 소재가 크다고 보면 되고 육합은 음양합이라 충이와도 잘 해체되지 않는다. 삼합은 사회적 합이라 충을 하면 합이 해체되어 본래 역할로 빨리 돌아온다. 방합은 형제합이라서 충하면 더 튼튼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물어봐. 육합하고 삼합하고 방합은 어떻게 합력이 강하냐고 물어보는데 성격이 다른 거야. 육합은 음양 애정지합이고요. 삼합은 사회생활합이고 방합은 형제간합이야. 누가 형제 하나 때리면 똘똘 뭉쳐 싸우는 게 방합이잖아요. 쟁합은 사고수고 투합은 연안이나 잡음입니다. 쟁합이라는 것은 자, 아무튼 구설 시비가 따른다고 보면 돼. 서로 차지하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주를 하나 내놓고 이제 여러분이 사주를 내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 신자가 있는데 진이 왔어. 진이 운에서 왔어. 이러면 신자진 삼합에서 수국이 돼. 근데 자진인데 진이 와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수가 입고돼 버리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것한테 잘 안 됩니다. 자진이 있는데 진이 와버리면요 입고돼 버려. 근데 사주에 진이 있는데 자, 세 개나 있다, 그죠? 이거 세 개 다 입고 됩니다. 자가 진에 다 입고 돼. 세 개 다. 그런 개념이 똑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있어서 힘든 거.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것은 묘지고. 개울에 좌수라도 입고돼요? 입고됩니다. 무슨 얘기, 여러분 이제 문생님 자꾸 이제 얼어서 안 해서 계속 사주가 얼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고됩니다. 뭐 화운이 왔을 때. 화운이 안 와도 조금만 변동도 입고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냐, 기토 타김도, 그 다음에 이제 등라 개갑도, 그죠? 그 다음에 갑목 소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원판이 있지만 조금만 변화가 와도 그 길을 가져가. 이론상에는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 꽁꽁 얼으면 물은 무조건 토에다 얼려 있는 거잖아. 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화운이 온다고 꼭 입고가 되고, 그 문제는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입고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조금만 변동이 돼도 온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힘들다, 그지? 왜냐면 항상 물상에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렵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합을 할 때, 천간이 합을 하면요. 이제 사주 예문 하나 올려서 봅시다, 예문. 예문을 봐야 되니까. 자, 또 활용법을 하는 거니까. 자, 병자에, 병자. 병자, 쥐띠다, 그죠? 쥐띠. 쥐띠가 병자의 병신이다, 병신. 일단, 신자가 합인데, 삼합인데. 지지가 합을 하면요. 이 지지가 자기가 이고 있는 천간을 잘 봐야 돼. 신도 병을 이기고 자도 병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한테 신은 자기 몸이잖아. 이 병한테 몸은 자기 자잖아요. 자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지지가 합할 경우가 있고 천간이 합할 경우가 있고 앞, 아래, 아래 위 두 개 다 합할 경우가 있고 하나는 합이 나는 충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천간은 합충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사다, 기사. 기사면은 사신이 이제 사신은 합도 되고 그죠? 형도 되고 파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꾸 질문을 해. 어떤 거 합도 쓰고 형도 쓰고 파도 쓰고 다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다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거. 다 이건 이거대로 풀고 이거 이거대로 풀어야 되는데 알겠죠? 파보다 형이 강하다 보니까 형을 먼저 푸는 건데 왜냐면 역학은 논리보다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크게 당하는 게 기억이 오는 거지 간단한 건 안 돼. 알겠죠? 부자는요 한 10억이 왔다 갔다 해야 신경이 쓰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100만 원 왔다 갔다 신경이 쓰이잖아. 사주가 다른 거야. 심리적인 거야. 그 다음에 갑자다. 갑자. 이 기토는 지금 갑목하고 합을 해서 이렇게 그죠? 천간합은 굉장히 합력이 강하다 그랬죠. 왜냐면 이 이름이 갑하고 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지? 갑하고 합인데, 물론 이렇게 합을 하면 이 기사는 밑에가 사고 밑에는 자인데, 자인데. 기는 살을 깔고 앉았고 갑은 자를 깔고 앉았는데 천간은 합을 했다. 그죠? 이렇게 합을 했는데. 이렇게 천간이 합을 하면 거기에 필이 확 꼽혀 있는 거야. 기는 갑한테 합을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궁을 보고 두 번째는 성을 본다. 물론 이 중간에 물상이나 자형이나 다 봐야 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천천히 공부를 하시고요. 궁을 보면 선생님은 자식궁하고 합이 돼 있죠? 자식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고 여긴 여기 필이 꼽혀 있다고 봐야 돼. 그다음에 성은 정관이다, 정관, 정관. 정관하고 합을 했다. 이 사람은 정관 성향을 가졌다. 뻑하면 고소해. 경찰 불러. 법대로 갈라 그래, 법대로. 알겠죠? 이게 정관이잖아. 이 남자 같으면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고지식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말은 그러지, 이런 사람을 또 존경해. 총명하고 똑똑하고 웃고 말 잘해주는 사람은 말만 좋다 그러지 안 좋아합니다. 점잖고 그냥 고지식하고 시킨다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고 진짜 똑똑하고 총명 확확 풀어주는 사람은 별로 존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잘 가르치고 여우 같은 강사보다 그냥 실력은 좋은데 버벅도 인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무슨 남자 같으면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정관은 상관하고 좀 반대잖아요. 어? 권위적이고 고지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런 사람이야. 어? 융통성은 좀 없다. 그지? 그다음에 이러는 관에 돼 있으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갈라 그래. 법대로 하자. 규정대로 하자는 거고. 여자 같으면요. 여자 같으면 정관이 누구예요? 남편이 남편. 보통 여자가 남편할 때 팔짱 딱 끼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가. 애인하고는 팔짱을 딱 끼우는 남편 팔짱 딱 끼. 이거 하빈이가 팔짱 딱 끼고 하는 여자 있잖아. 딱 붙어가지고. 이해가 갑니까? 활용법이야. 지금 공부하는 활용법이. 여자가 갑하고 합하면 남편을 꼭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붙잡고. 여자가 정관이 발달되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다른데 눈 흘리고 하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갑이라는 글자는 또 우두머리 글자고요. 또 총 대빵 글자고, 또 머리 체면 글자고, 이런 걸 또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단 궁을 먼저 보고 성을 보시면 잘 맞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런데 이렇게 합을 했는데, 이건 물과 불, 이게 자사가 자가 이 자사를 특합이란 특합 자가 요사 자요사 자요사를 자요사 자가 사를 노래로 불러 자요사격이라고 했는데 자요사가 있는데 아까 내가 요합한데 요사가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셔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수준에는 앞으로 나중에 자요사 추요사격이 있어. 자가 너무 차니까 살을 불러오는 거야. 흔들어가지고. 축도 살을 불러오는 거야. 요합이에요? 아, 요합이야. 자사는 또 특합이라 특합. 특합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합을 다 공부하려면 힘들어서 못하고 그래야 무슨 얘기냐면 자고 사는 이게 겨울이고 초여름이잖아요. 이게 위에는 합인데 아랫돈이 합이 덜 되잖아요. 이거는 밑에는 합인데 병 둘이 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은 합 안 됩니다. 태양이 두 개인데 병은 합 안 돼. 여당과 야당, 제일 여당, 제일 야당은 합 안 되는 거. 합이 안 된다, 그죠? 밑에는 합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합력도 위에서 청간으로 도와주면 합력이 더 강해지고요. 위에서 반대하면 합력이 이게 이렇게 임자가 딱 돼버리면요. 이 신자합이 임자가 아닌 것보다 갑자보다는 신자합이 훨씬 떨어지는 거, 합력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일치 안 하고 무조건 삼합이 세냐 육합 내 머리잖아, 그지? 머리까지 따라가 줘야지. 이건 앞으로 할 건데 이제 쉽게 해서 이렇게 관하고 정관하고 합을 했다 그러면요 다 권위 의식이 있고 법대로 가야 되고 남자는 권위 의식, 여자는 남편을 꽉 쥐고 있으려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팔짱을 딱 끼려고 꼭 끌어안으려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청간합은 대부분 그렇겠죠. 근데 무슨 원판에 있는 경우가 있고 운에서 올 때도 있다. 올 때. 근데 이렇게 갑이 이렇게 합이 돼 있는데 이건 나는 이렇게 타고난 거지. 계속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니까 어떤 운에는 강해지고 어떤 운에는 약해지고 그런 건데 사주 원판은 그렇게 나한테 내가 키 1m 7 내가 1m 75인데 75로 주어진 거지. 어떤 애는 내가 그대 앞에만 가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역학은 심리적이 작아지는겨. 어? 알겠죠? 주머니 돈 떨어지면 1m 75가 1m 58이 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보게 돈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게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변화를 유도하는 것들이 합충형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